학원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생교육평가단 뉴스입니다. 9월 마지막 주부터 약 2주간 진행되었던 셀디데이 행사가 성황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상아 기자가 전달해드립니다. 2021년도 셀디데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처음으로 통합학습관리 플랫폼인 이캠퍼스와 1호드림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교육평가단이 직접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과 1호드림 시스템 사용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또한 비교과 마일리지 기반 비교과 인증과 탑인재 장학금 안내를 통해 목표 설정과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첫 비대면 행사인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는데요. 다음 소식으로는 셀디데이 행사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는 청심환 굿즈에 대해서 취재하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백진환 기자. 네, 학생교육평가단 뉴스 백진환 기자입니다. 네, 저는 지금 셀디데이 굿즈를 수령할 수 있는 대학본부 4층에 위치한 창의융합교육원에 와 있는데요. 굿즈 품목으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보틀, 볼펜, 포스트잇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1호드림 마스코트인 청심왕이 새겨져 있어 더욱 귀여움을 더한 듯합니다. 네, 실생활에서 유용한 상품들을 굿즈로 제작한 점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지금 창의융합교육원에는 다양한 성과들이 전시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셀디데이 참여자와 학생교육평가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상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 이번 셀디데이 행사 참여자가 와 있는데요. 한번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영문학과에 재학 중인 21학번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셀디데이 행사를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아, 제가 사실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요. 밥 먹으러 가다가도 식당 앞에 배너가 붙어 있고, 저희 기숙사 동 입구에도 배너가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관련 홍보 게시물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학교 내에서 굉장히 크게 하는 행사인 것 같아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호드림에서 관련 공지를 찾아 셀디데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셀디데이를 참여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때문에 선배들이나 동기들을 만날 일도 없고 학교를 가볼 일도 없어서 굉장히 섭섭했는데요. 셀디데이 메인 영상을 통해서 교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탑인재 장학생분을 직접 모셔와서 인터뷰도 들어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셀디데이 영상 여러 부분 중 가장 기억에 남거나 도움이 되었던 영상은 어떤 것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 포트폴리오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진행된 공모전이라 수상작들을 열람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수상팀들의 발표까지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셀리데이를 통해 배운 점이나 성장한 점이 있습니까? 네, 배울 점 정말 많았는데요. 특히 학습 포트폴리오 공모전에서 교직 이수와 임용고시 학습법을 준비한 팀의 발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상팀들의 발표를 보면서 PPT 자료 정리법이라던가 발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셀디데이를 진행한 학생교육평가단 중 청심왕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그분을 모셔왔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창원대학교 20학번 의류학과 주수연입니다. 이번 셀디데이를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이번 셀디데이는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이었기 때문에 홍보에 많은 집중을 했고, 그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엑스배너, 팝업창, 포스터 등 여러 가지 홍보물을 학평단 내에서 제작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그럼 셀디데이를 준비하면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정하셨나요? 이번 셀디데이는 창원대학교 재학생 및 교직원 모두 참여 가능하였으며, 특히 평소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처음 공지한 바와는 다르게 진행 기간을 일주일 더 연장하셨는데 그 이유와 효과는 무엇이었나요? 더 많은 학생들이 셀디데이 기회를 잡고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1호드림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모르는 사람들까지 참여할 수 있었으며,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셀디데이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셀디데이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창원대 학부분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디데이 후기 추천 같은 이벤트 말이지요. 다음 셀디데이에는 꼭 대명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셀디데이를 통해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이번 셀디데이에는 1호드림의 마스코트이자 제가 직접 제작한 성심한 캐릭터가 행사에서 많이 쓰였고 알려졌는데요. 주변의 홍보물들을 보니 뿌듯했답니다. 그리고 셀디데이를 통해서 1호드림을 알고 또 비옥과 프로그램을 알게 된 학생들이 더 나아가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기대가 든답니다. 네, 이렇게 셀리데이 행사 참여자와 학평단의 인터뷰를 들어보았는데요.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학생교육평가단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